살펴보면은 안동과학대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결승전에 올라온 경험들이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대학교는 1, 2학년 때 결승 올라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안동과학대학은 우승을 한번 했어요. 지난 2016년도 충계대회 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가 왼쪽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오른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번 긴 공격을 시도해봤던 안동과학대학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수들이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동안 이제 이 눈이 겨울인데도 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건조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곳 경기장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직접 내려가서 만져보니까 매우 딱딱한 그런 그라운드 조건이었고 또 이곳 경기장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적응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 잔디에 대한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적응력을 좀 빨리 끌어올리는 팀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 길게 던지기. 그러니까 이곳 감독님들 보면 두 팀 어디가 이길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좀 줬는데 예. 잘 대답하시는 감독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관계자들 좋고. 왜냐하면 예. 전력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예.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정진혁 감독 하면은 이제 대한 무대에 그야말로 최장수 감독답게 잔뼈가 완전히 굵은 그런 이제 감독이고 네. 또 전무이사로도 대학연맹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안동과학대학교 김인배 감독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대에서 꽤 많은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동과학대학을 저렇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든단 말이죠. 코너킥이 약간 낮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가로막고 있는 전주대학교. 등을 지면서 안동과학대학교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내줍니다. 최우방의 골키퍼까지. 최태규가 짧게. 허윤환. 자, 앞으로 밀어줬습니다만 패스가 한번 차단이 됐었고요. 중앙 쪽에서 압박을 가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동과학대학교의 힘의 축구냐. 전주대학교의 조금 더 세밀한 축구냐 이제 이렇게 좀 관전 포인트를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안동과학대학교는 조금 더 선이 굵으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좀 유럽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예. 예전에. 자,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합니다. 슛. 네. 떴습니다. 롱볼을 투입하는 것을 그다지 주저하지 않으면서 안동과학대학교가 좀 밀어붙이는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